와 진짜 대박 블라이미. 오늘 저희가 얘기할 것은 바로 뭡니까? 공포 영화 호라무비 두근입니다. 여러분 이런 거 왜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?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글을 제가 봤거든요. 말도 안 돼. 공포 영화가 실화면은 진짜 이거 무서운 것 같아. 귀신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? 실화면 막. 그래 공포 영화 실화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. 이게 제가 듣기로는 한 10년간 상영 금지가 되었던 2007년에 개봉한 영화라고 했는데 아니 얼마나 무서우면 국가에서 상영 금지를 할 정도로. 10년 동안 금지됐다는 바로 그 공포 영화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마치 풀영상 보는 것처럼. 더 무서워. 아 소리 싫어. 안쓰. 어 뭐야 잠깐. 아. 네? 동인 눈물인가요? 목에서 뭐 나오잖아. 뭐야? 좀비인가? 얘가 무슨 좀비인 것 같은데. 아, 이 가수인데 좀비가 됐어요. 옛날에 가수였는데. 근데 어디서 갇혀서 된다. 너무 범죄자 같았어. 미친 사람 같아. 손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아. 되게 약간 관능적인 그런 느낌인데? 그 샤라치턴 나온 거 뭐야? 수술사인가? 아! 뭐야! 내 말로 걸어가! 아 이 여자가 완전히 아! 이 여자가 완전히 식인을 하네. 아직도 안 끝났다고? 아, 뭐야 이 아줌마. 빨간 립스틱 4월 5일 개봉. 너무 많이 쾌쾌돼서 정말 죄송하고요. 아 이거는 10년 동안 금지했잖아요.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더 금지해야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요? 우리 죽기 전에 나와선 안 될 영화. 어. 아니 이거 근데 제가 여태껏 봤던 동남아시아 그 공포 영화 그 타입하고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그 샤라스톤의 원투족 본능 플러스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느낌? 이거 영화관 가서 보신 분 있으면은 후기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. 어땠는지. 솔직히 영화관에서 팝콘 먹다가 팝콘 던졌다. 뿌렸다. 팝콘 파리. 다음에 또 이런 영화 있으면은 한번 알려는 주세요. 저희가 한번 킵인마인드 할게요. 다음에는 코미디 트레일러를 추천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아니 저를 때려도 덩이를